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 만약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우린 지금과는 달라졌을까? 의미 없는 후회라는 건 알아. 인간도 신도 지나가버린 운명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처럼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래. 가끔은 포기하는 편이 더 나을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녕. 이제 헤어질 시간이야. 네, 부사장님. 지금 막 공항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주무시고 계시네요. 비행기를 오래 타서 피곤하신가 봐요. 잠시만요. 지금 깨어나신 것 같아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코핑 컴퍼니의 김하나 관리부장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통화 소리가 너무 컸죠? 아, 실은 오늘 저희 회사에 취임하실 새로운 사장님을 모시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아, 인상착의를 봐선 제가 찾던 분이 맞는 것 같은데. 아, 역시 그러셨네요. 늦지 않게 와서 다행이에요. 갑자기 회사를 인수하셔서 어떤 분일까 궁금했는데 부사장님 말씀보다 더 젊고 헌칠하시네요. 아니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불순한 이유로 한 말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새로 모시게 된 사장님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적인 이유 때문에. 절대 지난주 맞선에서도 퇴짜 맞았다고 급해진 건 아니에요. 여기 라운지는 조금 덥네요. 사장님께서는 괜찮으세요? 어쨌든 바로 회사로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슬슬 해가 질 시간이네요. 아, 혹시 그라운드원은 처음이세요? 경치가 좀 특이하죠? 저기 보이는 빛이 관리 실패 때 생긴 대균열인데 아직 다치지 않아서 침식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도 안심하세요. 그만큼 침식 재난에 대응할 태스크포스 컴퍼니들도 많이 모여 있으니까요. 저희 코핑 컴퍼니도 그중 하나고요. 아, 그게... 사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여러 문제로 회사 재정 상태가 많이 어려웠거든요. 저희 태스크포스는 침식체를 쓰러뜨려서 얻은 이터니움으로 수익을 올려야 하잖아요. 작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사정이 있어서 제대로 된 작전은 못한 지 한참 됐거든요. 사장님께서 인수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도 지금쯤 파산 절차를 밟고 있었겠죠. 도산이기는 넘겼다지만 VIP를 모시는데 택시 부르기도 어려울 지경이니까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현재 활동 중인 현장 대원은 한 명뿐입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 마세요. 무급 휴직 중이던 소대장님이 이번에 복직하셨거든요. 거기에 사장님께서 투자해주신 자금으로 신입사원 한 분도 충원했답니다. 경력은 짧지만 다른 분들이 베테랑이니까 빠르게 적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라? 도로가 조금 막히네요. 무슨 일이지?
도시관리국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도심 전역에 침식파 밀도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곧 카운터사이드 이펙트 경보가 발령될 예정입니다. 민간인은 현장을 통제하는 태스크포스의 지시에 따라 즉각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아, 큰일이네. 하필 이럴 때.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무래도 도착이 늦어질 것 같네요. 부사장님께 연락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지시하실 사항이나 전원이 있으신가요? 요인 구출이요? 아, 알겠습니다. 부사장님께도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요인의 인상착의와 위치는 어떻게 전달할까요? 도시관리국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도심 전역에 침식파 밀도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를 볼 때 곧 카운터사이드 이펙트 경보가 발령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 주시고 관리국과 계약된 태스크포스 컴퍼니들은 각자 관리구역으로 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화작전에 참여할 신규 인원들은 각자 지정소대로 모여 등록 및 편성 절차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라?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이젠 완전히 은퇴하신 줄 알았는데요, 스승님. 나도 내 놈이 아직 살아있을 줄은 몰랐고 진작 어디서 뒤졌을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랑스러운 제자에게 하는 인사치곤 너무 살벌한데요? 사랑스러운 제자가 다음으로 부러워하는 모습도 나이에 안 맞게 귀여우시네요. 너랑 얘기하고 있으면 항상 머리가 아파. 뭘 그렇게 자꾸 흘끔거리는 거냐? 별거 아닙니다. 슬슬 영정 사진이나 찍으러 다니셔야 할 뿐이 굳이 여기까지 행차하신 진짜 이유가 뭘까 궁금했어요. 진짜 이유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역시 이번 신입 때문이려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을 텐데. 네네, 알겠습니다. 몇 년씩이나 무소식이던 분이 예고도 없이 나타나셨는데 그날이 하필 신입사원이 들어오는 날이라니. 물론 이 모든 건 놀라운 우연일 뿐이겠죠? 바보도 안 믿을 정도로. 좀 닥쳐. 그 혓바닥은 침식체 놈들이 잘 나가지도 않나? 하여간. 요즘 침식체들이 근성이 부족해서 말이죠. 뭐, 혹시라도 그런 날이 오면 스승님께 제일 먼저 연락드릴게요. 그나저나 자료를 보니 경력이 꽤 재미있는 아가씨더라고요. 카운터 자격평가는 관리국 기준으로 C급. 트롤 라이선스 기준에 간신히 턱걸이네요. 그런 주제에 벌써 저희 회사가 세 번째더군요. 제일 오래 버틴 곳이 일주일이 안 되는 것 같던데.
해고 사유는 어디 보자. 조직 생활 부적응, 무모한 작전 진행, 명령 불복종, 급여 조건에 대한 심각한 의견 차이. 이야, 이렇게 펜닐 소대에 어울리는 인재가 있었다니. 전 스승님이 어디서 나이라도 속이고 다니는 게 아닌가 의심했다니까요. 대체 그런 건 어디서 주워듣고 다니는 거냐? 인사정보는 대외비일 텐데. 관리부에 하나 씨에게 소개팅 한 건 해주기로 하고 부탁 좀 했죠. 앞으로 동료가 될지도 모를 사람이니까요. 원만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알아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세간에서는 스토킹이라고 한단다. 가능하면 제 취향의 미소녀였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제발 부탁인데 제자야. 어디 안 보이는 곳에서 객사라도 했으면 좋겠구나. 네가 오늘 오기로 한 신입이로군. 응? 펜닐 소대에 들어온 걸 환영한다, 신입. 나는 소대장인 힐데. 힐데라고 부르면 된다. 전 주시은이라고 합니다. 평범하고 성실한 일개 소대원이죠. 소대장? 이런 꼬맹이가? 아주 끝내주는 신입 애송이로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이질 않는데? 설마 펜닐 소대라는 곳은 당신들 둘뿐이야? 그렇습니다, 미나양. 펜닐 소대는 소수 정예가 모토라서요. 이제 미나양까지 총 3명이네요. 삼류 회사라더니 정말 알만하군. 미리 말해두는데 난 돈을 벌러 온 거야. 쓸데없는 텃세 놀이에 어울려줄 여유 따윈 없어. 그러니까 둘 다 내 발목만은 잡지 않길 바래. 물론 잡혀줄 생각도 없지만. 스승님, 저 반해버릴 것 같아요. 작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조금 전 카운터사이드 이펙트 2단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곧 침식 정화 작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반복합니다. 카운터사이드 이펙트 2단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살아남으면 진행하는 걸로 해야겠군. 여기는 힐데. 펜닐 소대 재편성을 완료했다. 현 시간부로 작전 지역에 돌입한다. 여기는 코핀. 복귀를 환영합니다, 소대장. 좋은 사냥 되시길 바랍니다.